네, 여러분들 모바일 메신저 다들 사용하고 계시죠? 국내 메신저에는 재미있는 이모티콘을 쓰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어떤가요? 물론 이모티콘이 있긴 하지만 국내처럼 다양하고 재밌진 않습니다. 해외 메신저에서 나만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글로벌 이모티콘 플랫폼, 스티팝의 박기람 대표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이모티콘 플랫폼 스티팝의 공동대표 박기람입니다. 이모티콘은 딱딱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를 간단하고 재밌고 재밌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특유의 귀여움을 앞세워서 굿즈, 게임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회사는 아마 카카오톡이 아닐까 싶은데요. 카카오톡은 국내 1조가량 되는 이모티콘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상당한 성공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다 할 메이저 플레이어가 없는데요. 먼저 해외 메신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신저는 페이스북 메신저, 아이메시지, 그리고 왓츠앱이 있습니다. 통합 이용자가 40억 명 가까이 되는 거의 지구인 절반이 사용하는 이 거대한 시장에 아직까지 메이저 이모티콘 서비스가 없는 이유는 해당 서비스들에서 이모티콘을 불과 3, 4년 전에 도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왓츠앱의 경우에는 작년 11월 처음으로 이모티콘이 제공이 됐습니다. 저희는 2011년부터 썼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왓츠앱에는 아직까지 12개 이모티콘밖에 없습니다. 15억 명의 이용자들에게.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두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먼저 한 메신저에서 구매한 이모티콘은 다른 메신저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왓츠앱 이용자들은 그 이모티콘들에 만족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 전 세계 이모티콘을 판매하고 싶은 작가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메신저는 아시아권 메신저 혹은 아이메시지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작가들은 11만 원의 금액을 내거나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등록할 수 있고 등록 프로세스 또한 상당히 까다로워서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작가들이 대다수입니다. 저희 스티팝은 다양한 글로벌 메신저들과의 기술적 연계를 통해 작가들에게는 한 번의 등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며 이용자들에겐 한 번의 구매로 여러 메신저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 플랫폼입니다. 등록이 간단해졌습니다. 글로벌 작가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심플해졌는데 이 때문에 현재까지 총 2만 개의 이모티콘이 저희 스티팝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총 8개 나라에서 등록이 됐습니다. 또한 등록 일수도 2일로 줄여지고 또한 출시하면 곧장 20개 국가에 판매되기 때문에 이미 유명한 작가들 그리고 캐릭터들도 스티팝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티팝 앱을 구매하면은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스티팝 앱에서 구매한 이모티콘을 곧장 다른 메신저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10대, 2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이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특수 효과를 더해서 이모티콘을 굉장히 쉽게 마치 저희가 카카오톡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8월 베타 서비스를 처음 출시한 저희는 현재까지 테스트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6만 개의 이모티콘 다운로드를 기록했으며 그중 60%는 해외, 특히 미국 시장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스티팝 유료 이용자 비율이 아이메시지 유료 이용자 비율과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미국 앱스토어에서 유료 이용자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스티팝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럽에서는 뉴스 매체에서는 금주 베스트 앱으로 레딧이라는 유명한 서비스와 함께 소개되기도 하고 총 8개 나라에서 앱스토어 랭크가 되기도 하면서 저희가 시장의 확장성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해외 이용자들에게 좀더 친숙한 이 구독 모델을 적용함과 동시에 메신저 풀을 확대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총 30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월 5억 원의 이모티콘 판매 매출을 도달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모티콘의 이 사업 확장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직 이모티콘이 많이 제공되고 있지 않는 남미 그리고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 또한 글로벌 굿즈 그리고 B2B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멕시코 그리고 남아메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테스트 마케팅을 한 결과 상당한 트랙션과 니즈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저희는 지금부터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제공되는 이모티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굿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이모티콘을 판매하고 있는 작가들의 굿즈를 롯데백화점 그리고 월드타워에 올해 6월 판매하는 것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룬 이후에는 이 스토어를 온라인으로 가져와서 다이렉트로 해외에 있는 저희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B2B 라이선스 수익은 이모티콘이 아직 없는 메신저들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 뭐 쇼핑 서비스, 교육 앱 이런 서비스들에게 월 단위로 이모티콘을 제공해주고 그에 상응하는 라이선스 비용을 얻는 B2B 수익이 되겠습니다. 이런 B2B 수익에 대한 니즈는 저희가 작년 미국 테크크런치에서 부스를 운영하면서 유럽의 교육 서비스, 미국의 스포츠 앱, 그리고 부동산 앱 그런 대표들을 만나면서 직접 니즈를 확인했고 또한 약 20개 사와 미리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러해서 저희는 3년 후 2022년까지 총 2천만 명의 글로벌 이용자들을 확보하고 총 10개 나라의 온라인으로 굿즈를 판매하고 약 1,000개의 B2B 파트너사를 체결하면서 월 100억 원의 매출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티팝 팀은 총 4명의 국내외 스타트업 그리고 대기업의 경험이 있는 팀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을 하는 만큼 저희는 매주 10명 이상의 외국 현지인들을 직접 만나면서 이용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으며 저의 목표는 카카오톡이 국내에서 이룬 이런 성과들을 글로벌 스케일에서 성공적으로 최초로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희의 비전 그리고 저희의 사업 팀원들에 대한 공감을 이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티팝의 박기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티팝의 발표였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아 코리아 김현성입니다. 그 발표 잘 들었는데요. 그 수익 모델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제일 먼저 소개해드린 이제 유료 이모티콘 판매의 경우에는 카카오톡 그리고 다양한 이제 이모티콘 마켓들과 동일하게 작가와 스티팝의 분배 비율을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되는 이모티콘 현재는 하나에 1,000원에서 3,000원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그 판매 금액의 50%가 저희의 순수익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예, 이성철 박사님. 짧게. 노키아 코리아에서 일하고 있는 이성철 사무입니다. 차세대 표준이라고 하는 문자 표준이라고 하는 RCS라는 게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그게 기존에 지금 얘기하셨던 문자 서비스의 강자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업자들이 연합해서 만들고 있는데 혹시 이 이모티콘 플랫폼을 개발하실 때 RCS라는 서비스 자체를 또 포커스해서 개발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네, RCS에 대한 개발 내용을 저희가 작년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알았는데요. 아직까지 시장에서 저희가 그렇다 할 그것의 상세한 내용 혹은 이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현재 서비스가 그것을 위한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본 개발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RCS가 충분히 상용화됐을 때 충분히 그것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워크 애자일리가 가창이라고 하는데요. 설명을 보면 뭐 아이폰 문자라든지 페이스북이나 마치앱처럼 다양한 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기본 대화창이나 이런 데서 제공을 바로 해주기 때문에 그 사용을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 편리하게 의미가 어느 정도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거 편리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죠? 네, 그 편리하게가 방금 설명해 주신 카카오톡 사용법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앱에서 바로 인앱으로 그게 뜨게 됩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업자들이 그걸 막아버리면 어떡하죠? 네, 이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사업 초기부터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왔던 부분들인데요. 일단 가장 먼저 단기적으로 이제 막 해외에서는 이모티콘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 이것을 막을 염려는 크게 없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시점이 오기 전까지 저희가 플랫폼으로서 충분한 이용자들을 확보하게 된다면은 메신저사들과도 충분한 그러한 그런 이제 파트너사 파트너십 혹은 다양한 솔루션들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